해발 약 800m, 산악도시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 태백에서 즐기는 겨울 여행. 눈으로 가득한 눈 축제 현장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용연 동굴. 아싸산 동굴 탐험. 태구의 신비가 있는 구문소. 그곳에서 발견한 고생대의 흔적. 매콤한 양념의 밥도둑까지. 구석구석 코리아와 함께하는 태백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레디고, 레디고. 같이 눈사람 만들래? 아름다운 눈꽃이 활짝 핀 동화 속 나라. 와우! 눈 여러분, 눈이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태백인데요. 바로 이 태백 산에서 아주 신나게 눈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태백을 대표하는 축제, 태백산 눈 축제 현장인데요. 매년 거대한 눈 조각상으로 꾸며져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와! 보니까 그냥 축제에 있는 흔한 작품들이 아니라 정말 전시회에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예술성이 넘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완전 따봉입니다. 빙등제로 유명한 중국 하얼빈에서 초청한 눈조각가 30명이 한 달 넘게 힘들여 만든 작품들이란 사실. 보니까 진짜 방금이라도 뽀송뽀송하게 눈 온 것처럼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뭐 눈이 내려주면 좋겠지만 이런 조각이나 이렇게 사용된 눈은 인공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7개의 조각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눈의 양만 6만 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요? 네네. 25톤 화물차 2,400대 분량에 해당하는 눈. 어마어마한 양의 눈을 사용해서 손으로 만들었답니다. 오! 오! 혹시 보셨어요? 지금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 눈에 물을 부어서 섞는다? 그리고 삽으로 잘 비벼준 뒤 뭘 하나 봤더니 조각상 벽면에 붙이는데요. 집에다가 톡톡톡 이렇게 바르고 계시는데 네, 네.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눈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약간 슬러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작업이에요. 오, 왜요? 햇빛에 이렇게 좀 녹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멍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메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녹아내렸다면 용납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보수와 관리를 통해 탄생한 단군부터 제우스까지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아비, 여기 눈이 많아서 좀 춥잖아요. 네. 따뜻한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아, 따뜻한 커피 한잔 좋죠. 피디님 웬일이세요? 어디 아파요? 아우, 속고만 살았나. 매번 촬영마다 추위에 고생하는 아비가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서 와. 이 카페 아니에요? 여기 이글루예요. 여기가 카페예요. 눈으로 층층이 쌓아 만든 아늑한 공간.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진 실내.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지만 의자가 얼음. 아, 차가. 차가워요. 이건 앉은 것도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도 진짜 낚였어요 피디님한테. 좀 밖에가 추우니까 약간 좀 추위 좀 날리고 몸 녹이자 하는 의미에서 카페 가자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카페일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었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데 제작진을 믿으면 안 돼요. 엉덩이는 조금 아니 많이 차갑지만 커피는 따뜻하니까 마시고 기분 풀어요. 잠시 몸을 좀 녹였다면 이제 신나게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얼음 눈과 친해질 시간. 이 눈 축제의 가장 재미있는 장소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바로 아이스 나리터입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놀이 나야나 나야나. 눈 놀이터에서 즐기다 보면 추위는 저 멀리 안녕. 그 대열에 함께하기 위한 아비가일에게 건네진 이것. 오,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썰매는 원래 그냥 빨간 썰매 있죠.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썰매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쌀포대를 주셨네요. 쌀포대가 안겨준 최고의 스피드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간 추억. 오빠 나 잡아봐라.
날아간다. 셀퍼대 셀메리 타보시니까 네. 어떤 느낌 느끼셨나요? 뭐 시원하게 뭐 시원한 느낌. 시원한 느낌. 뭐 생각할 얘기도 없어. 뭐 그냥 도착해버렸다. 와. 그러면 이 썰매 타는 실력도 옛날 그대로인가요? 무게가 더 나가니까 이게 뭐 안 지켜지대나 보다. 그래요? 아비가일, 파라과이에서 이런 썰매 타봤어? 이것이 바로 한국 전통 방식 썰매여. 3, 2, 1, 출발! 엉덩이가 아프다면서 그동안 너무 신났는데 이거는 별로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타고 내려와 보니까 슝 이렇게 내려가네요. 겨울동이에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꽝꽝한 얼음 위에서 슝 즐기는 얼음 썰매. 어머 다들 선수시다. 오늘 이 썰매를 타고 파라과이까지 갑니다. 슝슝슝. 아비가 아비가 간다. 그런데 안 움직인다. 파라과이까지 간다며 무거워서 슝슝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때 아비가 이래 눈에 들어온 슝슝 가는 비법. 그래 바로 저거야.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 바로 한 PD의 스피드. 아유 애기 아빠 고생이 많네. 우!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왔다. 오 재밌다. 따뜻한 겨울 먹거리로 배도 든든하게 채워본 시간. 몸과 마음이 제대로 힐링하는 겨울 축제 현장엔 즐거운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구석구석 고리아가 찾아간 미스터리 현장. 여러분 여기 태백에 아주 유명한 동굴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의 모습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해발 920m에 위치한 이곳. 그리고 한겨울에 또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한다는데. 오 동굴 입구가 여기네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요. 들어가실 때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모를 쓰셔야 됩니다. 아 필수인가요? 예 네, 필수입니다. 아,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패션이 있잖아요. 패션. 아니죠. 그래도 네. 안전모를 쓰셔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 패션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지. 그런데 어떤 동굴이기에 안전모까지 쓰는 걸까요? 이야 일단 계단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어떤 동굴이에요? 아 자연 석회 동굴인데요. 우리 동굴은 근식 동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갔다 올 수 있는 길이는 826m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가다 보면 뻥! 시원하게 뚫린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터널식이 아닌 광장식 동굴이라 이렇게 분수대 설치도 가능했는데요. 어머 정말 아름답지요. 너무 크고 넓은 광장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아, 여 길이가 130m, 높이가 50m. 아니, 근데 이렇게 큰 광장이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생긴 거죠. 그때 발견한 이것. 오, 여기 설마 절 아니죠? 왜 돌이 쌓여 있을까요? 의병 활동 당시에 썼던 돌이라는데 여기가 돌무덤인데 그 개발할 당시에 벽면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 의병활동 본부로도 사용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돌들을 좀 정리하고 했긴 했지만 역시 사람들이 많이 옛날엔 드나들었다라고 살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오랜 역사와 의미를 지닌 용현동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신비로운 공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머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숙여서 가야 됩니다. 네, 조심해서 갈게요. 머리 조심 편말이 왜 붙어있나 했더니 우와 정말 좁다 좁아. 진짜 완전 낮은데? 오. 아비가일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동굴 높이. 조심하지 않으면 머리를 쿵쿵 박을 수 있답니다.
아이고 동굴 부러뜨렸어. 아, 그... 맘모스 모양의 종유석, 태백산을 닮은 종유석과, 아니 이건 상어 머리, 해파리 모양까지. 여기 동굴에 다니다 보면은 특이한 것에 그리고 뭔가 재밌게 생기는 돌에서 다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아직 팻말이 없거든요. 저기 보시면 콧구멍 보이세요? 콧구멍? 그런가? 제가 발견했으니까 아비가일의 콧구멍이라고 팻말 꼭 저기다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비가일, 콧구멍 큰 기대는 하지 마죠. 세월이 낳은 신비로운 광경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몇천 년의 역사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구가 몇천 년, 이천 년 더 먹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신기해요. 구석구석 코리아 다음 여행지는 여기 태백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요. 신선들이 살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거기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부터 그쪽으로 갑니다. 같이 가시죠.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곳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 네. 태백에서 네네. 신선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문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어디예요? 아, 네. 지금 바로 계신 이곳을 저희 무릉도원으로 가는 문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뒤에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 드론을 띄워 구석구석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듯 신비롭게 자리한 바위 문. 옛날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이곳에 얽힌 다양한 전설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을 우리가 구문소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요? 네, 예전에는 구멍이 뚫린 하천이라고 해서 구멍소라고 불리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 세종실록 지리지나 대동여지도와 같은 이제 고문원에는 뚫을 천자를 써서 천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17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을 뚫고 가로지르는 강을 지나 만난 것은 바로 삼형제 폭포. 시원하게 세 갈래로 물줄기가 떨어지는데요. 삼형제가 이곳에 놀러를 왔다가요. 그만 물에 빠져서 다들 익사를 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용이 돼서 승천을 하면서 그 발자취를 남겼는데 그때 생긴 폭포가 삼형제 폭포다 해서 지금 우리가 삼형제 폭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고생대부터 누적된 지층이 층층이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년에서 3억 년 전 사이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밑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요? 여기 밑에를 보면은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살았던 다양한 생물들, 작은 생물들이 이곳에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생은화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요즘도 갯벌에 가면 가끔씩 개나 조개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여기에 살아서 이렇게 지금 퇴적 환경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여기가 바다였더니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가 또 바다였는지를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옆으로 이동을 하면 또 다양한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과거 이곳이 바다였다는 또 다른 흔적이 바로 이 바위에 남아있습니다. 얘는 지금 자세히 보면 물결 모양을 좀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돌에 남아있는 물결 흔. 이곳이 얕은 바다였다는 증거랍니다. 이 당시에 여기 바다는 얕은 바다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여는 물결흔이라고 해요. 얕은 환경에서 형성이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흔적들로 인해 과거의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각종 해산물과 삼엽충, 조개 등으로 가득했을 것 같죠. 정말 깊은 역사를 알게 됐는데 이 지구의 아주 깊은 곳 우리 땅 밑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아주 즐거운 겨울 여행이 되었습니다. 태백의 마지막 여행지는? 자 여러분 여기 태백에서 이름 날린 아주 무시무시한 도둑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도둑이
얼마나 대단한 도구인지 제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둑을 찾아라, 도둑을 찾아라. 검거, 검거. 혹시 도둑이 뚝배기 속에 있나? 신상을 대라. 넌 누구냐? 칼치조림, 고등어조림, 두부조림이야. 센 불에서 지금 조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약한 불에서 하게 되면 생선이나 두부가 다 퍼져버려요. 여여여 반찬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첫 번째 밥 도둑, 두부조림.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봐봐봐봐. 밥도둑의 1인자 고등어조림, 고급진 몸값 자랑하는 갈치조림 도둑까지 이놈들 찾았다. 밥도둑 3연계 검거. 아, 배고프다. 왔다. 네, 아비가일의 밥을 훔치기 위해서 등장한 조림 3연제. 과연 어떤 맛으로 무장했을까요? 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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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등어, 갈치, 두부 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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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좀 생긴 거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맛이 각각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이거지 이거야. 입맛 없는 사람도 밥 한 공기에 손삭하게 한다는 고등어 조림. 고등어 구이 진짜 끝내주기 좋아하는데 고등어 조림도 그만큼 맛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큰 거! 큼지막한 살을 발라서 입으로 쏙! 과연 그 맛은? 와우! 오! 적당히 짭짤하면서도 고소하고 살짝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맛있는데? 그래, 흰 쌀밥하고 찰떡궁합이지. 그 위에 시래기 이불까지 폭 덮어서 아이고 어떡하니, 입 찢어지겠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시래기가 맛있는데? 빨간 맛, 궁금해 두부. 두부조림도 고등어에 대적하는 밥도둑 맞죠? 맞습니다. 두부조림도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매콤한 양념을 순화시키는 두부의 부드러운 맛. 크게 한 입 먹어보는데.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두부가 있으니까 두부만 있으면 좀 맛이 심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딱 이거 넣었을 때 뭔가 확실한 식감 느껴지면서도 딱 입 안에서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식감이 좋은데요? 아비가일에게는 아직 밥 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제대로 비비고 비벼서 공격하라! 먹어라! 완전 맛있다! 완전! 밥도둑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조림계의 황태자 갈치조림! 색깔만 봐도 딱 맛있어 보이죠? 와... 정말 맛있어 보여. 살을 싹 발라주고 그대로 입으로 직행해서 맛있게 뜯어주면 입안에 느껴지는 행복. 오, 이것도 깊은 맛이 있는데요? 양념이 뭔가 다른 것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독특한 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리하도다. 장금이 입맛 아비가일이 혀끝 감각으로 찾아낸 비법은 바로 한약재 육수니라. 와, 어쩐지 이게 한약재 육수가 들어가서 향도 더 좋고 먹었을 때 뭔가 건강해지는 맛도 나고. 와, 맛이 두부 3배 밖으로 좋아졌는데? 맛의 비밀을 안 뒤먹어 더 맛있다. 조림 삼총사의 행복한 공격에 그저 수저를 빠르게 놀릴 뿐이랍니다. 태백의 갈치 고등어 두부 조림 멋있더래요. Let it go! Let it go! 으가요, 아바! 아까 그 아이스 카프만 안 들어갔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는 건데. 그쪽으로 갈까요? 네. 네, 가시죠.